자, 본격적인 트레킹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등산화에 대한 것입니다. 등산화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운동화처럼 생긴 로커 신발이 있고, 다음에 미드컷 있고, 다음에 발목과 복숭아뼈를 감싸주는 하이커 신발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레킹의 특성상 제가 하이커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하이커 신발은 발목을 잡아주고 또 복숭아뼈를 감싸주기 때문에 장시간 걸어도 피곤하지가 않고, 또 밑창이 두껍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프거나 그런 것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발끈을 제대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발끈을 제대로 묶어주면 발목이 노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여줍니다. 그리고 발목이 삐는 현상을 막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발끈이 풀려서 나는 그런 다반사의 사고를 역시 미연에 방지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절대로 본인이 풀기 전에는 풀러지지 않는 신발끈 매는 방법을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끈을 밑에서부터 천천히 단단히 조여서 묶고 올라옵니다. 자, 한 번을 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한 번을 더 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발끈을 묶고 이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모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여기서 매듭을, 나비 모양 매듭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듭니다. 이 두 개를 만들고 이 매듭을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돌려서 이렇게 묶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신발끈을 모아가지고 한 번 비틀어가지고 바깥쪽 복숭아뼈 쪽 빈 공간 쪽으로 밀어넣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 신발끈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는 등산화끈 매듭법,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발끈을 두 번 꼬아서 바깥쪽으로 모아줍니다. 나비 모양을 만든 후 역시 두 번 감아 묶어줍니다. 매듭을 바깥으로 모아 비튼 다음 복숭아뼈 쪽 빈 공간으로 넣어주면 완성됩니다.